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왕실의 고학 단종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종은요, 문종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 문종은 누구냐? 바로 세종대왕의 큰아들로 조선의 5대 임금, 다섯 번째 임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종은 학문을 굉장히 좋아한 임금이었고요. 이미 세자 시절에 세종대왕을 도와서 정치를 보좌를 하기도 했습니다. 1450년에 세종께서 돌아가시자 이제 조선의 다섯 번째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문종은 사실 정말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종은 이제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재위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문종이 죽자 이 문종의 어린 아들 12살 단종이 이제 왕으로 조선의 6대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사실 단종은요, 이게 문종의 이제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은 전부 덕이 없어서 쫓겨났죠. 그리고 문종의 세 번째 부인 현덕왕후 권씨와의 사이에서 이제 이 어린 단종을 낳게 되는데요. 사실 정말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3일 만에 어머니 권씨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던 혜빈양 씨의 손에서 크게 됩니다. 즉위를 하고 나서 이 단종은 사실 외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그다음 이제 뭐 어떻게 뭐 후견해줄 외척도 없고, 그나마 아버지 문종이 죽으면서 어린 아들을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종서와 황보인을 고명 대신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유언을 받은 대신이다. 그래서 이제 단종이 왕이 됐지만 실제로 뭡니까? 정치를 주도한 건 김종서와 황보인이었죠. 그런데 이 어린 임금에게는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잘난 왕의 삼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큰 숙부가, 즉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바로 수양대군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두 번째 숙부가 누구냐면 이제 안평대군이죠. 당대의 뭡니까? 최고의 어떤 문장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세 번째 삼촌,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네 번째 아들이 이명대군이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광평대군, 이렇게 해서 정말 뛰어난 왕의 삼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김종서와 황보인 등은 왕의 삼촌들을 상당히 경계를 했죠. 자, 결국 1453년에 사단이 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왕의 큰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당시 뭡니까? 최고의 실력자인 이 김종서, 단종을 후견하고 있는 이 김종서를 죽인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으로 이 수양대군 일파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단종은 정말 이렇게 왕권을 지키기조차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결국 2년 만에 단종은 삼촌에게 왕위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선위한다 그러죠. 삼촌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사왕으로 물러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단종 복위 운동이 터지게 되죠. 이때 이 단종 복위 운동은 사실 실패합니다. 이때 이제 관련자 6명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하죠. 성산문, 박팽년 등이 핵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결국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서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영월의 청령포에서 정말 쓸쓸한 감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뒤에 금성대군이 단종을 복위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결국 자 뭡니까? 단종은 이 사건 뭐 사실 이 단종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런 복위운동, 세조의 어떤 왕위를 위협하는 수양대군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당시에 수양대군과 즉 세조와 그 주변 세력은 결국 뭡니까? 이 어린 단종을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단종은 이 영월의 청령포에서 정말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비운의 군주 단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